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갖고 온 민족의 보람 고려대학교. 1905년 설립 이후 고려대학교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상징조차 멀리해왔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인장성을 위해 고려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을 새 천년의 과제로 선정하고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학점이 낮아 취업을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대책을 여기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도리 컨닝이다. 다른 학교보다 술문화가 중요한 고려대학교. 술 때문에 우호관계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내냈습니다. 술에 대한 반복 학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막걸리 향수 소도 두 개 해줄게. 당신은 여왕처럼 마시는 거고. 응? 알아요? 고대생은 부드러운 막걸리만 마시는 거. 사랑하면 부드러워져요. 올해 고려대학교는 새천년에 걸맞는 위상 확보를 위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인상된 등록금 때문에 학생활이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드립니다. 와 앞제에 학교한 고대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사회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여러 행사를 마련합니다.
지난 100년간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고려대학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 천년에도 민족의 앞을 밝힘과 동시에 전 인류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초인류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